그러면 그 강선일 씨 화재 당시의 영상이나 뉴스 자료 화면 같은 것 좀 찾아봐야겠네요. 최근 몇 년간 관내 자잘한 방화 사건 리스트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어. 뭐 추측이 맞다면 이름을 올렸을 확률이 아주 커. 방 회장님 부탁드릴게요. 맞아요. 방 회장님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인맥이 워낙 많으시니까 저희가 부탁 좀 드릴게요. 왜 그러세요? 아니, 칼빵 맞은다고 막 쑤셨다가 근질거렸다 그래서 괜찮습니다. 그냥 쉬세요. 네, 회장님 저희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네. 아니에요 무슨. 그럼 누가 난 제일이죠. 제가 아우 개인 비서, 개인 운전기사, 후임 사무장 이런 거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 우리가 찾으면 돼. 네. 나는 국회의원 네. 갔다 올게. 네. 회장님 쉬세요. 쉬세요. 괜찮은데 다녀오세요. 생각보다 방화나 방화 미수범들이 꽤 많네요. 그러게. 정말 이준혜 씨가 범인이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강선희 씨는 엄청 억울한 거네. 자기가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방화 살인범이 된 거잖아요. 글쎄, 뭐 아직까지는 강선희 씨가 무죄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.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. 알아요. 다만 가능성이 생겨난 거죠.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. 뭐 그래도 범죄자한테 너무 그렇게 감정이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감정이입이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공평하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. 글쎄, 내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는 것 같아서. 변호인으로서 이 정도 감정은 너무 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... 알아요. 싫은 거.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. 내가 사과할게. 나도요.